김윤재, 당신이 애만 안 건드렸으면 내가 일말의 이해라도 했을 거야. 당신 입장, 당신 아픔. 근데 하태조 유정국한테 복수를 할 거면 그 새끼들을 갈아 마셨어야지. 왜 죄 없는 애들 생명에 손을 대? 나도 내 아이를 잃었으니까. 근데 유정국에는 왜 돌려준 건데? 내가 이 타이밍에서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게, 복수할 놈은 두 놈인데 왜 한 놈은 묵사발을 만들고 다른 한 놈은 해피엔딩으로 끝냈을까? 다 잃었거든요. 뭘? 뭘 다 잃어? 진짜 속셈이 뭐야? 술술 다 불다가 하태조 애한테 그 백신을 누가 놨는지에 대해서만 왜 묵비권을 행사하냐고. 베이비박스에서 영상통화한 그 휴대폰 번호 조회 결과 대포폰이었어. 그거 하태조가 갖고 있는 휴대폰이지. 주사 놓는 장면을 하태조한테 전송한 거 아니야? 설마 유정국한테 그 주사를 놓게 한 거야? 애를 돌려주는 대가로 그 주사를 놓게 했어? 미친 새끼. 실종요원